아, 오늘 하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이 좀 보였어서 벤픽적으로든 플레이적으로든 보완할 게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 벤픽 플레이 그리고 콜적으로도 우선 지금 계속 뭐 저번 이제 T1 전부터 말씀드린 게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플레이오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좀 컨셉의 조합들을 다 특히 연습 때도 하고 있지만 대회 때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어떤 부분을 그런 것들 할때좀 신경을 쓰고 보완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가서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조합들을 좀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거기서 저희가 일단 뭐 우선은 좀 상황에 맞는 그런 침착함도 좀 있어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, 지금 뭐 운영과 교정 같은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플레이오프는 이제 다음 패치로 해서 이제 14.6 패치라고 지금 14.5 패치인데 물론 패치 변화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따른 최전을 다시 해야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제 뱀픽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조합이 되었을 때그 운영과 교정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상황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좀 판단력을 계속 할수좀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방식 연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조합 이해도를 다 같이 이제 올려야 될것 같고요. 오브젝트나 이제 운영 단계에서 좀 미흡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그점 위주로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이 세트에 뭐 아쉬운 부분 넘어가지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뭔가 뭘할 틈이 잘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인 만큼 저희의 뭐 어떤 말하자면은 통칭 체급 운영 교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지막 테스트를 해볼 것 같습니다. 챔피언 4까지도 해가지고.